동동동자. 와, 뭐고? 내가 제일 빨리 왔네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무동동자. 안녕하세요. 이번에 너희들 방학 때 뭐 할 거야? 아, 저 이번에 계절 학기 신청했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가지고 어떤 게 좋아요? 계절 학기 들으면 나중에 졸업 학기 때 엄청 여유 생기고 그때 네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활동들을 다 할 수 있어. 맞지. 그리고 수강 신청할 때 초과했던 것들 그런 것도 방학 때 열리니까 그거 나도 들을 수 있어서 그거 괜찮지. 언니 이번에 뭐 할 거야? 나 이번에 자격증 신청하고 이번 여름 방학 때 다 따는 게 목표. 아무도 나중에 좀 취업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자격증을 따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자격증 따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애들이 따는 거 따야 되나 살짝 그런 고민이 있단 말이죠. 근데 아니야,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자격증들을 막 다 딸 필요는 없고 이번 방학에는 그냥 계절 학기 듣고 그래서 뭐 할지 장래 희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결정하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해요. 다들 엄청 열심히 가네? 나는 이번에 공부보다는 약간 봉사활동 해보려고 공부도 많이 들어갔다.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 할 수 있나? 아 근데 대면으로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것 좀 되게 적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워드 프로세스 봉사 이렇게 해서 그거 하려고. 그 어떤 봉사예요? 이제 도서를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점자 이런 단말기에 입력할 수 있도록 워드 프로세스 파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아 그러면은 그 봉사활동 기간 직접 안 가도 문제 없겠네요. 그렇지. 그냥 집에서 그렇게. 그럼 오빠는 뭐예요? 나 이번에 근로사 교내 근로지에서 행정 업무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교통비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근로시간에 유동성이 많지 않아서 규칙적인 생활까지 할 수 있으니 참 좋은 것 같아. 근로장학생은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어요? 네, 찾아왔다. 이제 한번 읽어줄게. 신청 지원 자격이 있는데 성적 기준이 직전 학기 성적 C 이상 그리고 소득 기준은 학자금 지원 8분위 이하 학생들이 선정이 되는데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해서 진짜 좋거든? 그래서 자격 확인하고 한번 신청해봐. 그건 그렇고 우리 여행 가기로 한 건 안 해줘봤지? 아 당연하지! 아니 근데 여행 가고 싶어 하고 코로나 예방법도 내가 찾아봤다. 코로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딱 챙겨야 되고 그다음 성소독제 그다음 발열 증상이나 호흡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이제 여행을 중단하고 집을 가야 하더라고. 그럼 잘해야지. 맞지. 그 저희가 가는 전 시간이나 휴게소 이런 데서 좀 두팔 간격, 건강거리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결제할 때도 현금 말고 좀 전자 결제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. 맞지. 이번 방학 각자 목표한 여행까지 잘 준비했으니까 다들 방학 알차게 보내고 건강하게 보내시다. 예. 이번 방학에도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는 계속되니 많은 교육 콘텐츠 소식을 기대해주세요!